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이소연입니다. 재해에 대처하는 방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미리 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천 탐구생활에 저희가 직접 미션을 드렸습니다. 아, 미션명은 바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자, 명탐정 박사희 씨 출동! 쟤네. 어, 뭘 다행이었어. 와, 바람이 몹시 물던 날이네. 와, 예, 예. 야, 세상에.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예, 바람마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 느낌 옵니다. 희망의 빛 보이시죠? 재해로부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겠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뭐가 이렇게 많이 못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예,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이시죠? 안전! 어, 안전! 어, 반갑습니다. 세상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비바람을 뚫고 제가 왔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보고 미션을 수행해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체험 운영 진행하고 있는 소방위 임인상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럼 여기가 바로 그 안전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체험 공간인 건가요,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공간인 건가요? 네, 저희 체험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체험관은 2021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누적 체험객 약 20만 명 이상 체험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체험관에서 응급처치 체험, 생활하자안전 체험, 자연재난 교통안전 체험, 그리고 인천시 특화 체험존인 항공해양안전체험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9개 체험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오면 제가 그러면 인천 시민분들의 가족, 또 저의 가족,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보면서 우리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익힐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공무원님과 함께 직접 한번 안전한 체험을 통해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 보시죠. 안전! 안전! 오늘 인천 탐구생활에서 찾아간 곳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이곳은 일상 속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전복 사고 발생 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막 물건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숨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그렇죠. 숨기 전에 나 혼자 숨으면 돼요? 안 돼요? 아, 그거는 좀 안 되죠. 네네.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동료들도 숨어야 되니까 네. 가장 먼저 뭐라고 외치면 좋을까요? 지진이야! 맞습니다. 큰 소리로 지진이야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 다음에 네. 주변에 있는 쿠션, 베개, 가방 등을 이용해서 우리 탐정님의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우리 대피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대피할 때 아주 우리 무서우니까 이렇게 웅크리게 쓰면 될까요?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안 되겠죠. 아. 우리 책상이나 탁자에 있는 다리를 양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아. 자, 탐정님 저랑 저 따라서 쿠션을 한번 써볼 건데 네. 제가 쿠션을 쓰게 되면 엄청 귀여워질 거예요. 좀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네, 저 따라서 쿠션을 한번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음 준비 하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좀 마음 준비 좀 해볼게요. 3, 네. 자, 2, 이렇게. 1.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네. 귀엽죠? 네, 네 예, 예, 귀여우신 걸로. 네, 저도 옆에 앉아서 바로 체험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 설명하시는데 네. 진지함과 네. 웃음을 넘나들고 계시네요. 네, 탐정님 앞에 화면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네. 저희 가족사진. 자, 우리 긴급전화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대피할 준비 하셔야 돼요. 오. 자, 지진이야! 지진이야! 자, 대피하겠습니다. 어머머머, 진짜 막 흔들리네. 지진 발생! 지진 발생! 지금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식당 또 있어요.
당황한 박함정. 잠깐만,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 거예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됐어요! 의자가 너무 흔들려. 다시 시작된 여진. 박함정, 열심히 버텨봅니다. 안전체험을 위해 체험장으로 오는 학생들. 체험 전 안전사항을 듣고 본격적인 체험에 들어갔는데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태풍 경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아, 어우, 지진의 여파가, 아우야.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 태풍 체험. 우리 재난 중에 가장 위험한 태풍 체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은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은 나가면 안 되는데 약간 즐겁기도 하거든요. 막 바람 보면 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태풍 행동 요령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우리 나가면 안 되는 것, 집에 그러니까요.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실제로 몸으로 태풍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탐정님,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무사랑 매미라는 태풍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네, 매미 기억 나네요. 다. 그렇죠. 네. 네. 무사 같은 경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약 40 정도까지 나왔었고요. 매미 같은 경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약 60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오늘 우리 탐정님께서 체험하실 태풍의 풍속은요. 네. 약 저희가 33m/s까지 준비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탐정님 우비는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시면 다 찢어질 거기 때문에 우비는 있는 신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들어갈 때 이 모습, 나올 때 모습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탐정님 오늘 체험관에 오신다고 멋을 좀 부리고 오신 것 같은데 체험관 하고 나오시면 모습 많이 바뀌어 있을 거고요. 예.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체험해 볼게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어머나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나 정말 이상하네요. 안 돼요, 안 돼. 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시고 태풍의 위력 느껴 보시고 어떻게 안전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확실하게 배우시는 거 바로 여기 오셔야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태풍 재난 체험을 하기 전 밝았던 박함정. 태풍 체험을 한 후 심각한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모두가 함께 겪을 수 있는 태풍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대비책입니다.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체험해 볼 텐데요.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힘들어 보이죠? 세상에 예쁜 얼굴 머리를 당황했습니다. 와 바람 정말 몹시 부네. 어땠어요? 체험해보니까? 배웠어요. 어떤 점이 좀 어땠어요? 이렇게 만약에 태풍이 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네요. 재밌기만 해요? 네. 이런 일 좀 안 되겠다.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 얘기 좀 해주세요.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머리부터 좀 단정을 해드리고 우리 친구 좀 어땠어요? 같이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좀, 어떤 느낌 좀 들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것도 재밌고 또 해보니까 무서운데 신기해요. 신기하죠.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만약에 집에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집 창문 다 잠그고 밖에 아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사드가 돼. 머리가 휘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머리 어떻게 할 거야? 아침에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이 머리 어떻게 할 거야? 세상에. 너무 많이 놀랬죠? 지금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거 맞아요? 네. 무슨 세상에. 어땠어요? 체험해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네. 날아가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아, 근데 5번 건도 나 진짜 실제로 죽을 것 같아요. 저 정말 그 정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바지까지 했는데 옷이 다 지금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바람이 크게 되면.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거 번개도 엄청 쳤어요. 번개쳤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씻어야 될 때 엄청난 큰 소리로 번개 소리. 그랬군요.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에 항상 유의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다행이다. 많이 놀랐죠? 집이 최고야. 이번엔 차량이 전복됐을 때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겪는 사고는 아니지만 그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차량 사고인데요. 친구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 점점 전복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험한데... 체험 종료 후 차량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진짜 차량이 있어요. 진짜 체험 간 차량 있네요. 혼자 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한 분 모시고 같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소방대원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머나, 찍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함께 동반자를 하고 계십니다. 여행 가는 기분으로 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안전벨트 내고 안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안전벨트 매시고 예. 운전대만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운전대, 아우 무서워. 운전대 떼시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운전대 꽉 네. 잡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운다, 기운다.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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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와,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아, 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이게 체험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아,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와,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다행인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지만, 아, 안전벨트 정말 생명배트네요. 이 안전벨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너무 놀랐어요. 아, 너무 무서워. 아. 멘트를 못하겠더라. 아바바바바바바바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아,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아 진짜 안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번 체험은요 다른 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체험해보면 안전벨트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네. 존재인지 우리 몸으로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체험 안 하시고 계속 저기 웃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 이게 저희 차 진짜 많이 타 다니거든요. 뒷자리부터 앞자리까지 다 안전벨트 꼭 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체험을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예, 한번 타보세요. 안전벨트. 왜 타? 좋은 그림을 위해서. 좋은 그림이면서 내 거 웃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내가 어버버 했거든요? 난 누가 누굴 찍어? 감독님, 누굴 찍어? 감독님도 어버버 해주십시오. 나 누굴 찍어? 이거 여기 찍어. 감독님도 어버버 해주십시오. 이거 빨간 거 누르면 찍혀. 빨간 거 누르면 찍혀. 빨간 거 누를까? 빨간 거 누르면 찍혀. 이거? 나 어디 타?
멘트 안 나오죠? 멘트 안 나오죠? 와, 어때요? 멘트 안 나오죠? 아, 피가 눈으로 다 몰려갖고. 제가 멘트 못하는 줄 알겠죠? 네. 와, 장난 아니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와. 처음이다. 예. 저렇게 뒤집어지는 거. 야. 야, 이거 앉은 멘트 안 되면 죽겠네. 그러니까, 앉은 멘트 너무 무섭다. 와, 보세요. 야, 역시 인천. 야, 인천. 야, 역시 인천답다. 이번에 만나볼 체험은 인천에만 있는 체험인데요.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항공. 해양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비행기가 체험전 안에 들어와 있네요. 네, 저희 인천이 또 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 저희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항공기 체험전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우리 네. 탐정님, 네. 우리 항공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저보다는 더 유능한 또 우리 교관님 더 부탁드려서 우리 체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을 위한 특화된 이 항공기 체험 해보겠습니다. 안전. 한번 가보시죠. 아, 네, 또 새로운 분을 만나겠습니다. 안전! 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아, 네. 여기서는 오시면서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구명복 착용, 그리고 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탈출하는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이 공간에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근데 또 마냥 이렇게 여행하듯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긴장하시고 네. 체험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음만큼은 긴장을 바짝 하고 한번 체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앉으면 되는 건가요? 아, 우선은 네.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특별히 바다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구명복 착용인데 맞아. 구명복의 위치도 좀 알으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또 직접 착용하시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지만 네. 제가 오늘 그것을 직접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구명복은 앞뒤가 구별이 안 되는 구명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위아래는 구별을 좀 하셔야 돼서 네네. 위에는 TOP라는 영어가 쓰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 여기 보시면 위치 표시등이 있어요. 이것이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위로 향한 상태로 해서 자 한번 팔을 쭉 펴보세요. 네. 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죠? 네. 자, 여기에 네. 이제 머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에티오피아하고 머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도 다 들어갑니다. 예, 예. 아유, 예. 예. 아, 작은. 예. 딱딱. 그리고 이제 허리에 맞춰서 허리끈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 이름만 모르겠고. 예. 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밑에 허리끈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부풀어 오르게 되면 허리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명복이 부풀어 오르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끈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구명복 착용이 완료가 되면 바로 부풀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부풀리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밑에 보면 빨간색 플라스틱인데 이것을 네. 밑으로 당기면 되지만 실제 구명복을 착용하고 나서 바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상구 앞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구명복을 부풀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불고 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맞아요. 탈출할 때만 직전에, 하는 거군요. 하기 직전에. 왜 그러냐면 몰랐어요. 네. 비행기 물에 떨어졌었고 물은 들어올 테고 네. 이것을 부풀리게 되면 마치 튜브처럼 되거든요. 아, 그럼 들어오는 물에 우리 몸이 떠버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재난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살려고 해서 구명복을 착용했는데 네. 오히려 미리 부풀리게 되면 안타깝게 네.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최대한 비상구 앞에서 네. 구명복을 부풀리셔야 되는 겁니다. 둘, 셋! 자. 죄송한데, 고개, 저기, 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개가 쳐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네. 참으세요. 제가 네.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구명복을 부풀리게 되면 실제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자, 그런데 예. 저마다 체형도 틀리고 얼굴의 크기도 틀리고 때론 부풀려진 구명복이 여러분들의 네. 목을 조여올 수도 있거든요. 예, 좋은데요? 자, 그러면 네. 양 옆에 보면 이렇게 고무관이 있어요.
자, 고무관을 한번 찾아서 잡아보세요. 예, 예. 어, 자, 예, 어, 있네요. 예. 두 번째 손가락이 좀 잘 들어가요. 예. 살짝, 살짝 넣어서 바람을 좀 빼주세요. 아, 이렇게요? 살짝, 살짝. 아, 어, 안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 내려가 보세요. 살짝, 살짝.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너무 많이 바람을 뺐거나 아유. 아니면 때로는 고장이 나서 아무리 당겨도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자, 네. 그럴 때는 지금 바람을 뺐었던 고무관을 찾아서 네. 오히려 바람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입에 대고 아, 예, 나한테 맞지 않는다 싶으면? 네네. 불어서? 네, 맞습니다. 아. 자, 비상구 앞에서 구명복을 이렇게 부풀리셨다면 네. 이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자, 뻗고 자, 비상구 앞에서 저희 체험관은 바닥이 탄탄한 체험관이어서 처음부터 엉덩이를 대고 탈출하겠지만 실제 슬라이드는 에어로 된 슬라이드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점프를 해서 엉덩이부터 슬라이드에 닿아서 푹신하게 탈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와, 꼭 자. 알아둬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 손을 내밀고 네, 맞습니다. 양손을 쭉 뻗고 네. 이렇게 그리고 쫙 탈출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탈출하시죠. 여기 어디 바다인가요? 여기 탈출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몸무게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렇게 탈출하는 거였네요. 방법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생길 위기 상황. 구명복 착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후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체험관 정말 인천 시민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은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현장이다.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니까요. 아,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대비가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세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우리 밖에 보면 지금 강한 바람, 강한 비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이렇게 체험관에서 미리 익혀보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 시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체험관에 오셔서 우리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분들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재난까지 다 만나볼 수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 와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대피하는 방법, 대책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대비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경험을 통해서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미션을 종료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지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천 탐구 생활 미션 안전하게 종료! 종료! 여기 계시네요. 와, 맞아요. 자연들 어떤 곳인가요? 악수만 들으면 어디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제게 두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곳이 주무시는 건가요? 내리시죠. 오늘 피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상태라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데? 이런데다 한번.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 오마이 갓. 아이고, 잠깐만. 다 올렸어. 잘 치운 관리입니다. 시작부터 왜 쟤냐? 아무것도 안 묻어. 치우는 것도 재난이지. 깔끔하게